이 친구는 16번째 여자친구? 어. 21번째 여자친구? 어, 21번. 오, 이게. 너 롤 하지? 어, 네. 다 틀렸는데? 아. 어, 어. 축구나 롤 중에 하나는 접어야겠는데? 자, 미미를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미미의 허수 판도끼. 이 컨텐츠가 말이죠, 생각보다 대박이 났어요. 이 쇼츠 조회수 보이시나요? 레전드 방송 수원에 있는 광교 성빈학원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Yeah. 어떤 또 실수 친구들과 허수 친구들을 판독하게 될지 직접 선생님들 만나러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분 한 분 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수학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선생이고요. 시대인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양성훈 티거쌤입니다. 컨텐츠는 좀 보셨어요? 우리 학원 나가면 네. 플렉스 한다. 자, 그럼 오늘 학생들 준비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1, 2학년으로 구성했는데 45명 정도 있어요. 그 안에 허수 5명 해서. 아, 그럼 이제 허수의 기준 오늘 어떻게 됩니까? 3합 평균 3. 9월 학력평가 기준 국수형 평균 3. 자, 이내 가실 수겠고요. 고 바뀌면 허수다. 그렇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은 1등급인데 다른 두 과목은 성적이 낮으면 그것도 이제 허수로 이제 오늘 가야겠네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90%가 다 1등급이에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학생들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생들 만나러 가시죠. 야, 여기 다 같이 있구나. 저녁 시간 때 학교 끝나고 마치자마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일단은 뭐 첫 번째 학생부터 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선물로 지금 수학 문제 받은 거예요? 추석에 풀라고 수특 주신 건데. 근데 추석 끝났는데요? 천천히 약간 이제 풀고 있어요. 이게 따로 연습장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서. 아, 문제가 어려워서 따로 노트에 풀이가 길어지니까. 네, 한번 풀어. 넘어갈게요. 네. 아, 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자랑하고 가야 되나요? 자랑을 하고 싶다고?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누구예요? 레니요. 데스노트 사신 아니야? 리제로에 나눴네. 아, 리제로? 라노벨 사신. 넘어갈게요. 옆 친구 저런 사진 붙인 거 알았어요? 저 아무것도 알았어요. 옷 갈아입고 왔구나. 1분이면 뛰어가요. 좀 물질과 전자기장 이거 거의 다 맞은 거 같은데? 아니요. 몇 학년이야? 고2요. 아,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문학 풀고 있었어요. 2013학년 6월 목표. 3학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고3 거 지금 국어는 풀고 있네요? 고2인데? 연습하면. 국어 좀 자신 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노트만 한 번 더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그냥 연습장이라. 지금 화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리센인데 무슨 뜻이죠? 네.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교복이 무슨 학교예요? 유신고등학교. 노트... 이거 여기 뭐 쓰는 거예요? 공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끝인데요?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두 개잖아. 이건 이미 시작한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오늘. 아, 오늘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랑 친구예요? 같은 반이에요.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누구 거죠? 학원 쌤이 그 뭐 보충 영상 이런 거 준 거야? 풀이 영상. 아, 풀이 영상? 생지야? 화생이. 네. 화생으로 수능까지 갈 거예요? 생지로 바꾸려고.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영어 과목. 좀 자신 있는 과목이요, 본인한테? 네. 천재는 악필이란 말 알아요? 네, 네. 단어가 근데 수준이 쉽지는 않은데 절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넘어갈게요. 현우 쌤 듣고 있네요? 원장님이 알아요? 현우진 쌤이 이거 되게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제 친구가 메가스터디 전문가인데. 아, 친구가 전문가라고? 네. 뭐 좀 연출이 들어간 느낌도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시노미야 가구야. 카구야 씨. 이 친구는 16번째 여자친구? 21번째 여자친구? 일부러 어떤 저희 그 심리를 꺾으려고. 친구 어떻게 생각해? 얘요? 이거 숙제 아니에요? 아, 다른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재 좀 봐도 될까요? 이 다른 학원이에요? 성빈이랑 친한 학원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수학 푸는 거야? 거의 색칠을 하는데? 개 어렵네.
이번에 뭐 봤어 과학? 물리랑 화학이요. 이유가 있다면? 물화가 이제 개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수학 실력도 좀 중요하잖아. 계산 빠른 편인가요 본인? 그런 거 같아요. 헷갈리는데. 안녕하세요? 너 한국사 하고 있네? 3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내용 오늘 처음 봤어. 필통 한번 봐도 돼요? 이게 뭐죠? 경찰들이 들고 다닌 거 아닌가요? 약간 필통이 바구니 같네요? 엄마가 사줬어.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너는 아, 왜 이러고 있죠? 아 그냥 필통 좀 봐도 돼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놓고 와가지고 많이 놓고 온 수준이 아니라 컴사밖에 없는데?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관학교 준비해? 네. 어디 가고 싶어요? 공군사관. 아 공사? 이유가 뭐예요? 관심사가 항공 쪽이어가지고 진로가 그쪽. 넘어갈게요. 실수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트 좀 봐도 될까요? 잡다한 것 되게 많을 텐데. 줄넘기를 3,000개를 했다고? 키 안 커가지고. 도움 됐나요? 키가 유전이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나도 동일한 생각이야.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야? 저 고등학교 1학년. 고1이야?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저 수원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있다고? 네. 고2 때 하는 거 아니야? 수화가 망해갖고 수원이라도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네. 근데 아직 기회가 있지 않아 근데? 근데 좀 처참하다시피 망해갖고 내신도 망했고 모의고사도 망했고. 뭐 하려는데? 이게 웬 횡재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이공계의 목표로 해요? 아, 저 지구과학원 수강하는 문과예요. 기아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신 때문에? 네. 아 근데 9월 모의고사도 지구과학 봤어요. 다른 거는? 생윤 봤습니다. 생지네. 아 생지로죠. 그죠. 여긴 지금 뭘 적어놓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나요? 아 이 친구가 한 낙서예요. 자 지금까지 와서 낙서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99.9%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르셀로나 팬이야? 파리 팬인데 친구들하고 반 팀 맞춘 건데 투표로 바르셀로나 돼가지고. 둘 다 메시 없잖아. 지금 사우디 같지 않아? 축구 잘해요? 스트라이커긴 한데. 몇 학년이라 했지? 저 고1입니다. 너 롤 하지? 네. 너 티어 어떻게 돼? 플래티넘 4. 플래티넘 4라고? 축구 좋아하고 롤 좋아하고. 아 체크 한번 볼게요. 아 이건 아니 수학 2가 왜 있어? 수학 선행은 좀 해놔가지고. 수학 2도? 네네. 다 틀렸는데? 아. 내가 봤을 때는 축구나 롤 중에 하나는 접어야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러고 실수면은 정말 반전. 이거 지금 연출까지 다 하고 난. 아 이게 너무 이게 완전 그까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넘어갈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야? 몇 학년 같으세요? 고1이지 뭐야. 이런 용의선상에 오르는 거야. 이제 봐도 돼요?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어요. 끝내주게 일어나기, 졸지 않기, 끝내주게 생활하기, 끝내주게 잠자기. 끝내주는 어떻게 산다는 거야? 공부 끝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하다 귀찮아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건 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3분의 1장 쓰고 끝났어? 충동 구매했다가. 필통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필통은 두툼한데?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야? 1학년이요. 노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괜찮아요? 아 괜찮긴 한데. 그 오려서 붙인 거야? 예 근데 구색 맞추기. 구색 맞추기용이라고? 글씨가 상당히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뭘 그 자른 거야? 복사한 건데 저희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방에 책 더 있지?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다고? 네. 이거 장풍쌤 교재 아니야? 맞습니다. 아까 내신 때문에 들어? 네. 지금 이거 수학하고 있고? 네. 필통에 낙서를 많이 했구나? 여기 여학생들 성함 아니에요? 친구 전 여신들. 맞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저 한 284일 정도 됐어요. 넘어가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이제 독서가 네. 생기부에 반영이 안 되는데 수학생인데 수행평가라가지고 분자 조각가들 타이레놀에서 코로나19 백신까지 신약을 만든 현대박사 약대 혹시 뭐 생각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뭐 봤어요? 과탐? 물생 봤어요. 화학 이건 수행평가고? 네. 언제예요 수행평가? 내일이요. 와 거의 역대급인데 9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국수지형 3 이내가 거의 대다수라는 건데요. 차례차례 한번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화 때 2명 맞췄거든요. 3화 3명 갑니다 진짜. 광교 성빈 학원 첫 번째 호수는요 두 마디 나눠보자마자 직감이 왔기 때문에 이 친구입니다!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호수는요 저 친구입니다!
저요? 제가 선택한 세 번째 허수는요? 이 친구입니다! 제가 선택한 네 번째 허수는요? 저 친구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아, 마지막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건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허수는요? 반지 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다섯 명의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학생이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반갑다, 호수야! 반갑다, 호수야! 와, 주작이 없었구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성빈 고1S 마스코트 김시윤입니다. 와, 박수. 와, 이게 사실 뭐 박수 받고 이럴 일은. 이번에 9월 학력평가죠. 국어, 수학, 영어만. 국어가 4고요. 수학은 1입니다. 수학은 1등급이에요? 영어는? 4. 근데 수학은 괜찮은데요? 목표한 대학 있나요? 중앙대 정도. 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최소 4승각입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자, 한번 나와주시고. 옆에 있는 여학생과의 쪽지 교신도 있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웃음 속에 반갑다, 호수야! 죄송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연고 1학년 재학 중인 홍이소라고 합니다. 아, 국수형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차례대로 1, 1, 3 나왔습니다. 와, 수학 1등급 나왔다고? 네. 내신도 괜찮아요? 근데 내신은 조금 망했습니다.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아직은 생각해둔 게 없습니다. 과도? 네. 1, 1, 3이었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야. 여학생을 좀 뽑을 걸 그랬네요. 여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다, 호수야! 성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창원이라고 합니다. 꼬랑이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죠? 국수형? 순서대로 212입니다. 와, 212 등급. 역시나 수학 1등급. 처음에 어쨌든 어느 정도 연출로 설계를 했네요.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었습니다. 목표라는 대학인 학과 있나요? 고려대학교 목표라고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잘했습니다. 슬슬 불안해지는데. 보통 2학년입니다. 네. 갑니다. 반갑다, 호수야! 반갑다, 호수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교구 2학년 강민재입니다. 등급이 어떻게 되죠? 국어는 4등급이고 수학 전교 1등 먹었습니다. 영어 8등급입니다. 영어 적게 보는데 가면 되겠어. 목표하는 대학이 있다면요? 저 연세대 가고 싶습니다. 바로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문 밖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농담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학생입니다. 삼승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반갑다, 호수야! 반갑다, 호수야! 나이스! 나이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고 1학년 심우찬이라고 합니다. 자, 9월 학력평가 등급은? 343입니다. 343! 야, 전 나름 연기 잘했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자. 목표하는 대학교 있나요? 가천대라도. 박수 한번 부탁드려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명의 학생 중에 3명의 학생을 허수로 판독을 해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학생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허수다! 나와주세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광교고 재학 중인 2학년 임채연입니다. 본인의 9월 학력평가 등급은요? 3, 2, 4요. 수학을 그나마 제일 괜찮게 하네요. 오늘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반부에 있었던 학생이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유신고 1학년 재학 중인 박윤찬이라고 합니다. 9월 학력평가 본인 등급은요? 국어, 수학, 영어 순서대로 5호, 5호, 3입니다. 5, 3. 수학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열심히 하시고. 예.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미미미노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교 성빈학원에서 재원생 친구들과 허수판독기 3화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적은 5명 중에 3명의 허수를 또 판독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추억 만들고 갑니다. 다음 또 4화는 어떤 곳에서 허수를 판독하게 될지 4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성빈학원 화이팅! 화이팅!